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개막 이틀째를 맞아 주 무대인 이순신 광장과 선소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 12시 이순신 광장에서는 거문도 뱃노래가 시연된 데 이어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3시 반부터는 이순신 광장 앞 해상에서 전라 좌수영 해상수군 출정식과 해상 퍼레이드가 연이어 펼쳐졌으며 잠시 후 밤 9시 풍화구수로 오늘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고흥 녹동 바다정원에서 주말마다 흥과 낭만이 가득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4월 30일 군 전속 예술단의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녹동 바다정원에서 퓨전 국악, 민요, 보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버스킹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녹동 바다정원 주말 상설화 공연은 군민들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향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행해온 시정 여론조사가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낭만포차 이전에 관한 시 주간 여론조사를 들어 낮 시간대 유선 전화로만 이루어진 설문 결과로 전체 시민의 여론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여론 왜곡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묻는 여론조사와 남산공원 개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설문 문항 작성 등에서 공정하지 못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봄철 입맛을 자극하는 남해안 키조개 채취 현장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잠수 장비가 많이 현대화됐다지만 과거에는 구형 장비로 인해 잠수병에 시달리는 어민들이 많았습니다. 1993년 전승호 기자가 취재했던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남 여천군 여자만의 자연산 키조개 채취 현장입니다. 조개를 캐내는 남해안 잠수기 어민들은 10kg 무게의 납덩어리를 가슴에 달고 산소를 공급하는 고무관 하나에 의존해 작업을 합니다. 수심 30m에서 한 차례 40분씩 잠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체내 질소가 공기방울로 변하면서 혈관을 막아 관절이 썩는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잠수를 하다 보면은 물렁뼈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뼈를 갈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곳 잠수어민 130명 가운데 70% 이상이 뼈 질환을 앓고 있으며 20여 명은 관절 부위가 썩어 들어가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관절의 통증 때문에 상습적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여수, 여천, 고흥 이런 지역에 있어서 잠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을 많이 찾고 계시게 됩니다. 거꾸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 결국은 수술로 가야 하는. 30m 수심에서 40분간 작업을 할 경우 수면으로 올라올 때 최소한 16분 이상 동안 압력을 서서히 낮춰야 하지만 잠수 어민들의 수면 상승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수면 급상승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채취장에 따라 수입을 배당받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당시 잠수병을 앓는 어민들을 가리켜 바다 막장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수병 질환이 탄광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앓는 질병과 비슷하다 이름 지은 건데요. 힘든 잠수에도 불구하고 잠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과거 어민들의 애환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여수시 소라면 대나무밭 인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나무밭 8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